합천 LNG 태양광 복합발전단지 건설을 두고 행정과 주민이 장기간 대립하다가 최근엔 물리적 마찰까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불미스러운 사태와 별개로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 합천군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회에 참가한 주민이 군청 현관에 가축 분뇨를 투척합니다. 급기야 입구를 막아선 직원에게 분뇨를 뿌리고 얼굴에 비비기까지 합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두 명이 체포되고 나서야 주민들은 해산했습니다. 분뇨를 뒤집어 쓴 직원은 아직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단지 반투위 측은 집회가 길어지면서 흥분한 일부가 과격한 행동을 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과격해져가지고 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 다른 어떤 방식으로 변명을 해도 그렇게 뭐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천군이 발전단지 건설로 무엇을 잃게 되는지 정확히 따져본 적조차 없다며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합천군은 과격 시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통과 대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과격한 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치해 나가도록. 합천군은 이달 안으로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보상과 각종 용역에 착수하며 LNG 발전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환경 영향 평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대 247만여 제곱미터에 천연가스와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총 668메가와트급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합천의 LNG 태양광 발전단지 반대투쟁위원회가 유치동의서 조작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법원이 관련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대투쟁위원회는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사업 전체에 대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합천 LNG 태양광 발전단지 반대투쟁위원회는 전직 이장 한 명이 최근 사문서 위조와 행사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유치 동의서에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반투위는 산업단지가 발전단지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합천군은 2016년 서부 일반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고시하고 주변 330만 제곱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사업 주체의 해산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중단됐지만 합천군은 지정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를 연장해 별개의 사업인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재산권 침해라고 반투위는 지적했습니다. 남부발전이 발전단지 터에 토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11월 소유주에게 조사 계획을 알리면서 잘못된 법조항을 적용해 공문 행위를 했고 합천군의 출입 허가를 요청하면서 날짜와 시간을 공지하도록 한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그 법률 사항들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저항을 할 때는 하더라도 이야기들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합천군은 공문서 행위는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소유자하고 이제 그 물건 조사를 하기 위한 팀들하고는 이제 개별적인 연락을 해갖고 일시하고 장소를 잡아가지고 오늘 진행을 합니다. 반대 투쟁위는 사업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법 소지가 확인된 만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합천 LNG 융복합 발전단지는 주민들의 찬반 대립으로 지역사회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과 찬반 논란으로 치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단체장이 바뀌면서 건립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양해각서 체결로 시작된 합천 LNG 융복합 발전단지 사업. 건립 예정지인 삼가 쌍백면의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없다며 반대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집회와 기자회견, 탄원서 제출 등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유치 청원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로 주민 한 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합천군청 분녀 투척 사건으로 주민 3명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합천군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용지 보상 사전 작업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건립을 추진해온 문준희 전 합천 군수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고 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실무 작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고 한국남부발전은 합천 사무소를 조만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군영사업실로 갔다가 군에서나 어떤 입장 변화가 있거나 사업의 진척이 있으면은 다시 인력이 투입될 수도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7월 발전단지 터에 대해 산단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풀었습니다. 반대 주민 측은 합천군이 명백한 포기 의사를 밝힐 때까지 반대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부발전 관계자, 그다음에 그동안 추진해온 공무원들 함께 모아서 거기서 결정을 내리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년 동안 지역사회에 반목과 대립을 불러온 대규모 개발 사업이 상처만 남긴 채 이대로 일단락될지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